이 판본체의 월인 청강지곡인데요. 우리 원필과 방필의 차이는, 원필은 붓을 이렇게 모아서 낸 것이고, 방필은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붓처럼, 이렇게 페인트붓처럼 붓을 펴서 쓰는 걸 얘기합니다. 그래서 방필은 외척, 힘을 분산시키고, 원필은 내함이라 힘을 안쪽으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제 자그 모음에서 처리가, 원필에서는 원필은 같으면은 이렇게 안 붙이고 여기서 점을 형성합니다. 그런데 방필은 아 같으면은 여기서 붙여줍니다. 그 차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필은 아까처럼 붓을 모았으니까 핵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나오겠죠. 이 부분도 약간 둥글게 나오고 둥글었는데, 방필은 붓을 펴서 쓰니까 이렇게 각이 좀 집니다. 그래서 요걸 촬영해 놓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원필이 될 것이고, 요걸 촬영해서 나눠놓으면 그 형상이 방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서법은 원필, 방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원필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방필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판본체에서 월인 청강지곡은 방필로 쓴 겁니다. 그래서 요 방필에서는 월인 청강지곡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자,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요런 이응을 할 때, 자, 이거는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 그대로 이제 씁니다. 여기서는 문장을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붓 운필법을 정확히 익히는 그쪽에다가 주안점을 두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걸할때 와서 붓이 꼬이면은, 즉 말해서 붓이 왔을 때 방향전환하고, 여기서 붓이 꼬이면 다시 붓을 방향전환하고, 다시 붓을 방향전환, 와서 방향전환, 방향전환, 이래서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쭉 끊는 것이 아니고, 붓을 방향전환하는 곳에 붓이 꼬여있을 때 방향전환을 다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 요런 부분 와서 기억될 때, 위와 내리끊는 합판이니까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꺾어주면서 방향전환 하는데, 여기가 이러한 모양 나야 됩니다. 지금 해서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는 안 됩니다. 한글에서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단지 요런 몇 가지만 중요하게 딱 지켜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지곡, 그 다음에 이거 곡자인데, 곡이 여기, 이게 원래 곡자입니다. 월인 청강지곡인데, 요걸 초성이라 그럽니다. 위에 부분을 초성, 오를 중성, 다음 받침 기역을 종성이라 그럽니다. 그랬을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, 그런 중성이 약간 나옵니다. 여기서도 보면은 약간 밖으로 나옵니다. 골을 여기도 보면은 이 자음과 모음에서 조금씩 또 같이 안 맞추고 약간 깁니다. 그런 걸 조금만 참고하시면은 여기서 뭐별 어려움이 없습니다.